무성하게 자란 갈대를 해서 벌써 이렇게 한 알은 뺐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풀을 잡는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썩으면 다시 퇴비가 되고 쓸모없는 갈대를 채취해서 대비로 만들어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생강밭인데요. 생강밭에도 배가 좋은 갈대를 떨으셔가지고 이렇게 생강밭 사이사이에 이렇게 놔두시면 풀도 자라지 않고 습도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놔두시면 풀이 자라질 못합니다. 나중에 이 갈대는 좋은 퇴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대를 비우셔가지고 생강 사이사이에 이렇게 놔두시면 풀도 안 자라고 보수 효과도 있고요. 주변에 놔두시면 풀도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주변에 널려있는 갈대를 이용해서 풀도 잡으시고 생강밭에 이렇게 보습을 해주시고 흙도 쓸려 나가지 않기로 여름철은 해주면 좋습니다. 갈대는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양농부였습니다.